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수요일 7시 4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폴라리스 AI와의 강세, 지금 폴라리스 AI로 대응했는데요. 이 폴라리스 AI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침에 엄청난 이러한 수익을 안겨준 폴라리스 AI입니다. 오전 중에 단타 하신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전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오늘 관심 뉴스들 암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암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또 방산 관련주,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퍼스텍 같은 또 조선 관련주 신규 상장합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조선주 움직임도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FED에서의 매파적인 발언이 어젯밤에 나오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좀 엇갈리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혼조세의 뉴욕 증시입니다. 이런 움직임 하루 일희일비하는 지금 금리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또 상승을 할 것이냐, 많은 지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늦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여기에 오늘 관심주 두 종목, 일단은 필 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두 종목입니다. 필 옵틱스 잠깐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시가 마이너스 2%가 3만 700원 정도에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3만 700원에 형성됐을 때 아침녘에 세 번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2%의 흐름에서 이런 타점을 잡아내는 이런 기법들 지난 제가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가 마이너스 2%의 이런 수식입니다. 데이 오픈 가로 곱하기 0.98이 시가 마이너스 2%인데요. 라인 설정을 이렇게 검은색과 3포인트로 해주시면요. 이런 라인이 자동으로 모든 종목에 그어집니다. 잠깐 보시면 알지만요. 이와 같은 흐름들 보시면 SDN 같은 경우에 아직 안 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제 좀 움직임 괜찮은 종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느 부분에 왔는지 한번 볼게요. 시가 마이너스 2%가 필 옵틱스가 이와 같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데요. YC캠 바로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마이너스 2%에서 딱 왔을 때그 위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시가 마이너스 2%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시가 마이너스 2%이 타점에서 움직임을 잡아내는 이런 기법들 보시면은 우리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뉴스 중에 푸틴이 다섯 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참가를 안 하고 있고요. 취임식에 지금 영국, 독일, 뭐 유럽이라든가 전부 캐나다도 그렇고요. 불참을 했고 프랑스는 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사만 참석하는 이러한 취임식이 있었다라는 소식하고요. 쿠팡이 알리라든가 테무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저가 이런 그 관련 테무도 그렇고요, 알리도 그렇고 이런 그 공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적자가 또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저가 공세가 쿠팡의 이런 실적들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10도 이하로 서울이 9도입니다. 굉장히 쌀쌀한 날씨고요. 오늘 조금 흐리다가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올라갈 건데, 그동안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시 기온을 회복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혼조세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오늘 좀 올라와야 될 텐데, 어제 큰 상승이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이와 같이 3거래일 동안 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는 바람에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2734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720선을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730선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2730선에서 2500을 뚫기 위해서 며칠 좀 공방을 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상황들이 지난주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기 관련해 가지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되고 또 미국 전력망을 또 정책 수혜주로서의 이런 전력 전선 관련주들 구리 가격도 그렇고요. 톤당 지금 10,000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원 전선이 이와 같이 그래서 상한가를 치고 올랐는데, 남미 광산은 지금 폐쇄되고 있고요. 또 중국 제련소는 감산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에 이런 전력 전선 수요들이 많이 늘리면서 세명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반도체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삼성전자가 또 다시 8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이런 필라델피아 지수라든가 이런 모든 AI 관련 HBM 수요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타이거 일렉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오늘 관심주로 제가 말씀드린 HB 테크놀로지도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11%대까지 올랐는데요. YC도 이런 움직임 때문에 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 가지고도요. 또 움직임이 있는데, PI 첨단 소재라든가 또 HB 솔루션 같은 이런 OLED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고, 조선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선가가 올라가면서 상승 관련합니다.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오늘 또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이런 조선주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AI 전력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전기 공업이라든가 제일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주가 크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관심권 안에 연일 지금 한달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또 변압기 관련해서도요. AI발 전력 문제 관련해서 변압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조선주,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이 있지만은 또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강세를 보이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폴라리스 AI 우리가 대응하면서 크게 며칠간 상승을 했는데요. AI 관련해서 애플이 지금
이런 AI에 또 많은 오픈 AI도 그렇고요. 검색 엔진도 발표를 할 것이고 애플도 AI에 크게 동참을 하면서 AI 관련주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두 종목 필 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증시 주변 자금이 58조, 고객 예탁금이 58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55조 근방에서 움직이던 고객 예탁금이 58조 대까지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8시 40분 전으로 저와 함께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